건강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종류, 크기, 성격, 운동량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강아지를 선택하세요. 강아지의 특성은 분양 후에도 주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브리더나 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를 분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강아지와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 전에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 건강 상태, 유전적 질환 등을 확인하세요. 강아지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들을 준비하세요. 사료, 급수용기, 하우스 또는 침대, 목줄과 줄무늬, 장난감 등이 필요합니다. 강아지가 적응할 수 있는 적합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세요. 충분한 공간, 안전한 환경, 깨끗한 장소 등이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행동 교정과 훈련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기본적인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바른 행동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보충제 투여, 건강검진 등의 보건관리에 주기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강아지는 일생 동안 당신의 애정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세요.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견과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비와 고우 남매와 영심이와 션 형제입니다. 아이비와 보호 작견들은 이제 45일 차입니다. 물도 혼자서 잘 먹지요. 아들이 너무 대견하죠? 조만간 새 가족품으로 갈 거예요. 왼쪽이 아들이고 오른쪽 딸입니다. 사랑스러운 비숑 아기들. 아이비와 보호 작견들이 너무 고급스럽고 이뻐요. 오랫동안 요 녀석들을 기다려주신 견주님들께 감사합니다.
밥도 어찌나 잘 먹는지.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먹이고 있고 오늘은 닭가슴살과 유산균을 넣어서 먹였어요.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웠네요. 밥 먹는 것도 어찌 이리 이쁠꼬. 밥을 한 그릇에 같이 먹이면 서로 경쟁심이 생겨서 더 잘 먹습니다. 사회성을 키우게 되어서 좋습니다. 도그뉴스는 건강하고 예쁜 비숑 아기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믿음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